안녕하세요, 이엠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액시언트. 오랜만에 윙바디, 원쓰리 윙바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원쓰리 영상들 많이 보시고 뭐 22년식도 있었고 21년식도 있었고 20년식도 있었는데 다 팔렸어요. 액시언트는 무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액시언트와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매물이 나오면 정말 빨리빨리 소진되는 차량이니까 있으실 때 본인한테 맞는 용도면 딱 보러 오셔서 계약하시는 걸 가장 권장드립니다. 차량은 21년 액시언트 프로 모델이고요. 430마력의 오토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리타더는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리타더 옵션은 추가로 안 하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토미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17톤으로 승인한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타이어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알루미늄 휠은 1축부터 마지막 축까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잘 관리하시다가 한번 쭈르륵 이렇게 긁어드셨어요. 그래갖고 위에 조그맣게 아주 이쁘게 간격이 촘촘하게 딱 일정하게 땜빵을 하신 게 보이시고요. 역시나 저렴한 윙이냐? 아닙니다. 유리섬유 JP 판넬을 사용하셨고요. 거기다가 하부 상태 한번 보십시오. 하부도 굉장히 하부도 색도 안 한 상태인데 이렇게 깔끔합니다. 네, 이런 일반 철은 제가 보지 말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탱크 이렇게 장착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축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괜찮고요. 3축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축, 여기 후축만 조금 섭섭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신조 차량이었기 때문에 컨디션은 정말 끝내주게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윙은 찍힌 자국도 하나 없고 게이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상태는 아까 보시다시피 1축부터 다 좋습니다. 예, 거기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 찾기도 어려운데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탱크 상태도 블링블링하니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부 마감 여기 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방청 작업도 굉장히 잘 해놨던 거예요. 예, 이런 거 꼼꼼하게 다들 체크하시고요. 지금 뒤에가 낭떠러지라서 뒷문 쪽을 좀 못 보여드리는데 뒤에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 중이니까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윙 한번 실내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바닥 상태 한번 보십시오. 어디 하나 뭐 푹 꺼진 데도 없고요. 아주 평평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짐도 굉장히 깔끔하고 가벼운 짐을 실었기 때문에 저 GFP 판넬 전에 보강 작업해 놓은 아이언판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찍히거나 움푹 들어간 데 하나도 없죠. 그리고 GFP 판넬 보다시피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삽입 페인트로 녹나지 말라고 아주 잘 발라놓은 상태고요. 게이트도 보세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트랩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이제 옆에 U볼트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닫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실내 한번 보실게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뭐 아쉽게도 이거는 뭐 장거리 운행했던 차가 아니에요. 회사체에서 사용했던 거라 뭐 이런 옵션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버튼들이 있는데 요걸로 다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작업등, 실내등, 경광등 뭐 다 하고 여기 토미는 여기다가 이제 앞 게이지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토미션 차량이고요. 조금 아쉽게 요즘 막 리타더 있냐 이러는데 굳이 430에 리타더까지 넣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기 브레이크로도 충분하니까요. 편하게 이음트로 와서 보러 오시면 되겠고요. 내용 정리해드리면은 액시언트 모델, 액시언트 프로 모델이고요. 21년 등록에 23만 키로 실주행한 차량이고요. 430 모델입니다. 430 모델이니까 이엠트럭 오셔서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